가볍게 리모델링을 하셔서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안녕하세요. IDTV 해실장입니다. 오늘은 역촌동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역촌 1구역 재개발 단지로 동부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 준공을 예정으로 752세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포개헤드를 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역은 응암역이 있는데요. 물론 역세권은 아니지만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정도이기는 합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공부상에는 주차가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2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면적은 23평 정도 되고 주택 형태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면적은 21평 정도 되고 건폐율이 남아있기 때문에 발코니는 확장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층은 복층 구조로 3층에서 4층으로 연결돼서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토지 면적은 157.7제곱미터이고요. 건축 개요는 대지 면적 157.7제곱미터, 건축 면적 88.4제곱미터, 연면적 346.8제곱미터입니다. 건폐율은 56%고요. 용적률은 164%인데요. 용적률이 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층 정도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현황은요. 지하 1층은 외부를 통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평수는 26평, 1층은 21평, 2층은 23평, 3층은 21평, 4층은 11평의 올근생입니다. 임대 상황은 건물 내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매를 위해서 현재는 명도가 된 상태고요. 1층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임대 중에 있는데요. 보증금은 500만원, 월 84만원입니다. AI 감정가를 봤는데요. 감정가가 14억 6천이 나왔습니다.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 건물 저렴하게 나왔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도 새로 들어서고 인근에 뭐 초중구나 어린이집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가볍게 리모델링을 하셔서 수익률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매매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IDTV의 해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